증권사에서 연간 증시 전망을 발표하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수정 보고서를 내는 분이 계셔서 눈에 띄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팀장님도 시장에서 시황을 정말 오랫동안 보셨죠. 네, 오래됐죠. 네, 네, 이제 그냥 눈 감고 봐도 시장 분석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시장 향상 변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고요. 똑같은 경제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호재가 어떨 때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좀 판단해야 되는 게 하루하루가 네. 매일매일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시장의 고수들도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모셔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팀장님께서 그 투자 전략팀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보고서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네. 받아보고 있어요. 네. 가장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시는 네. 팀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요즘 뭐 제일 활발하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죠. 네. 저는 객관적인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팀장님이 특별히 모신 것이 최근에 수정 보고서를 네. 내시면서 코스피 전망치를 바꿔서 다시 네. 알려주셨어요. 네. 어떤 이유인지, 왜 전망치를 바꿨는지. 일단은 네. 뭐 큰 로직이나 흐름들이 바뀌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IMF나 OECD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듯이 한국 기업이익 전망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작년 11월 말에 대신증권에서 목표치를 냈을 때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175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8조거든요. 13조 원이 레벨업된 네. 것들, 그리고 네.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올라왔었죠. 1월 초만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는 한 14.7배, 장중 기준으로 하면 15배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이 실적이 올라온 부분,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15배 초반까지 갈 수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얼마까지 시장이 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3630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하나 변수는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 상승 여력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펀더멘탈, 매크로 실적 장세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금리 변수도 있고 물가 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기업 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눈높이가 상향 조정되면 상향 조정될수록 코스피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3,500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고 네. 상단을 좀 높여 많이 높여 잡은 다른 증권사 대비 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3,600까지 보시는 네. 사실 10포인트 차이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렇긴 한데 네. 저희는 지금 이번에 3,630을 제시드리긴 했지만 네. 상승 여력이 좀 더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달에 영업이익 전망이 175조였는데 네. 딱 5개월 만에 188조, 13조 원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까지 어떤 흐름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좀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적이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높게 또 한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이번 증시는 어디까지가 한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경기 흐름이나 기업 실적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팔로잉하면서 좀 발맞춰가는 것들. 한계를 짓기보다는 이 흐름들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상승을 견인하는 섹터는 어디예요? 일단은 짧게 보면은 네. 시클리컬 코로나19 피해주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민감주들.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이익 증가율 자체로 놓고 본다면 네. 올해는 전 업종이 이익이 좋아지는 가운데 네. 눈에 띄는 업종들이 시클리컬하고 코로나19 피해주. 작년에 굉장히 이익이 안 좋았던 애들인데 네. 실적을 끌어간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내년까지 사상 최대 이익을 매년 경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업종들을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네. 운송 이런 업종들이 네. 기여도라고 하죠. 네, 기여도가 커요, 올해도. 기여도가 상위권에 있는 업종들이고요. 그럼 이 차이가 뭔가라고 네.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인터넷, 운송 같은 경우는 작년 또는 올해부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코로나19 이전의 이익이 100이라고 본다면 80 정도로 떨어졌다가 네. 120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네. 내년엔 140으로 가고. 그러면은 올해 이익 증가율은 50%밖에 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20%, 40%의 상승 여력을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네.
더 기저 효과 큰 게 있겠죠. 네. 시클리컬이나 코로나19 피해주 같은 경우는 민감주도. 예, 100이었던 이익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100이었던 이익이 20으로 떨어졌다가 네. 60 정도로 올라오고 내년에 한 80 정도로 올라온다고 보면은 올해 이익 증가율은 한 300%가 됩니다. 증가 폭이 훨씬 크군요. 훨씬 큰데 네. 이익 4배를 놓고 본다면 이 업종들은 전고점,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쭉쭉 뻗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마크는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제시드리는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을 이끌어가는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그리고 운송업종들은 좀 비중을 많이 담아놓으시고 올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끌고 가시면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는 업종들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업종들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클리컬과 코로나19 피해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트레이딩, 그러니까 좀 떨어졌을 때 예. 샀다가 팍 튀어오르면 일정 부분 정리하고 네. 또 주춤해질 때 샀다가 네. 튀어오를 때 정리하고 이런 매매 전략을 펼쳐나가신다면 주도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시고 그리고 시클리컬이나 트레이딩 코로나19 피해주로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거두시면서 아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도 네. 꽤 괜찮은 수익을 얻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종목들이 네.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네, 인터넷, 2차전지. 운송. 그게 작년에 주도주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사실 좀 주춤했었고. 네. 주춤했었긴 한데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흐름들을 본다면은 IT 버블 때도 그렇고 2007년 차이나 붐 때도 그랬고 네. 그리고 2011년 차화정 장세 때도 그렇듯이 어떤 시장 상승 흐름에 있어서 주도주가 바뀌면서 간 적은 없거든요. 쉴 수는 있습니다. 주도주가 네. 잠시 쉬었다가 주도주가 아닌 뭐 대안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업종들이 튀어오르면서 쉬어가는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어도 이 종목이, 이 업종이 주도주가 꺾이고 다른 업종들이 움직이면서 상승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시장 추세는 바뀌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이 업종들은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전체, 코스피 전체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40% 차지하는 업종들이 이제 더 이상 못 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못 간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비중을 충분히 남겨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클리컬이나 코로나19 피해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에 굉장히 기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쪽은 주도주가 되긴 좀 쉽지 않아도 분기 단위라든지 월 단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도주가 바뀐다 그런 논란보다는 좋은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들고 가자. 그리고 올해만 잘라놓고 본다면은 뭐 코로나19 피해주와 그리고 시클리컬이 굉장히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플러스 알파 수익을 기회도 네.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네. 게 앞서 이익 기여도가 큰 그런 종목군들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하지만 네. 시총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익 기여도가 높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시가총액이 커서 이익 기여도가 높은 종목보다는 네. 경기 민감주나 앞서 말씀하셨던 피해주들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네.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2017년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7년에도 최근같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물가였던 게 플러스 2.3, 2.5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흐름들이 어땠냐면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익 기여도가 75에서 80%를 차지하는 IT 업종들이 시장을 쭉 끌고 갔습니다. 네. 물론 등락은 있었죠. 그렇지만 반면에 시클리컬 이 업종들은 어땠냐면은 물가 흐름에 철저하게 연동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5% 정도의 아웃퍼폼을 했지만 중간에 2월 달에 잠깐 연초에 잠깐 반등하고 6월 달 내내 상대적 약세를 보이다가 7, 8월 때 물가가 움직이니까 튀어오르는 그림을 만들어줬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도주를 들고 가신다면 샀다 팔았다 하지 않으셔도 연말까지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군요. 시클리컬은 샀다 팔았다를 안 하면 연말까지 수익률은 굉장히 작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변동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 네. 주도주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시클리컬은 우상향하긴 하는데 이 변동폭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진폭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더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이 종목은 꾸준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놓고 기다리시면 수익을 좀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시클리컬과 코로나19 피해주는 좀 진폭이 크기 때문에 좀 매매 전략이 필요한 업종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포기할까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힘들잖아요. 주가가 많이 그냥 계속 빨래줄처럼 네. 나가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쉬는 동안에 어떤 네. 변화가 있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쉬는 동안에 업황이 안 좋아지고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 팔아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주들이 네. 쉬는 동안에 실적 전망은 더 올라갔고요. 맞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훨씬 더 덜어냈기 때문에 네. 상승 여력은 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그러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고 네. 우리가 살펴봐야 될 뭐 악재랄까요? 네. 좀 걱정거리들 중에 하나가 제가 하필이면 오늘 밤에 미국 CPI에서 인플레이션 발표가 나오고 또 어제도 중국에서 PPI가 나왔기 네.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슈를 다시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어젯밤 10시 반에 CPI가 발표됐거든요. 네. 2.6%로 발표됐습니다. 네. 2월 달에 1.7에서 0.9%포인트가 올랐고 시장이 예상했던 2.5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금융시장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했던 것보다 겉과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채권금리는 오히려 더 떨어졌고요. 미국 증시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지수는 나스닥이었고요. 네. 다우는 마이너스였고요. 네. 업종별로 본다 하더라도 IT, 유틸리티, 경기 민감주, 그리고 소재, 산업재, 에너지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채권금리가 더 오른다, 물가가 더 오르면 금리가 오른다? 네. 그건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채권 시장도 금융자산입니다. 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사고 팔고 그 와중에 단순하게 물가가 오르는 것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 이슈도 반영을 하고 물량 부담도 반영을 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변수도 반영을 하죠. 그런데 1, 4분기 동안에 실질적으로 물가가 오른 건 없습니다. 1.5에서 1.7을 유지했던 상황이죠. 근데 채권 금리는 1% 밑에서 1.78까지 올라갔어요. 급하게 올라갔죠. 네,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급등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아마도 저도 그렇고 저희 이코노미스트 분도 그렇고 선반영했다. 물가에 대한 걱정, 그리고 기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 수급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반영을 함에 따라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가 지표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한번 제가 오늘 자료를 쓰기도 했는데 네. 2009년하고 2015년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어땠냐면은 2009년 당시에는 물가 지표가 CPI가 마이너스로 막 갔습니다. 네. 채권 금리는 튀었습니다. 네. 거꾸로 갔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직후의 네, 직후죠. 상황이죠. 이때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물가가 오를 거다 이런 걱정 때문에 물가 지표는 떨어지는데 금리는 올랐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물가는 실제로 올랐습니다. 근데 금리는 옆으로 흘러기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에도 물가가 마이너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동안에 채권금리는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는 동안에 채권금리는 오히려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흐름들이 이번에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채권 금리가 더 급등하기보다는 한 1.6에서 1.7 좀 올라간다, 좀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 하면 1.8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하반기 중에 물가나 이런 흐름들이 좀 안정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과 연동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연속성이 계속 있을까? 달러 움직임 때문에 그쵸. 이런 네, 안심하고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네. 여러 변수들이 작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증시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인터넷, 고밸류 종목들 그리고 IT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은 샀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산 것도 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들을 샀거든요. 실적이 진짜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외국인들은 매집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클리컬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네, 경기 민감주.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단순하게 환율, 채권 금리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최근 들어오는 자금들은 실적이라든지 기존 주도주들을 좀 매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들이 급변하지만 않으면 시장의 외국인 순매수는 좀 기조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실적이 금리나 환율 변수로 이기는군요. 우리 실적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 모멘텀도 그렇고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금리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분기부터는 어마어마한 경기 모멘텀, 어마어마한 기업이익 모멘텀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변수를 충분히 극복하고 남을 정도의 강한 펀더멘탈이 들어온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코스피도 아마 상승 탄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가면서 저는 4월 달 안에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돌파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 또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게시판에도 심심치 않게 고매도 이슈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마침 또 관련 보고서를 내셨잖아요. 고매도 말씀만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가 제기된다고 해서 한국 수출이 망가지거나 한국 기업 이익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추세를 만들어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펀더멘탈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공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제도적인 개선, 불법 공매도의 처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화하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매도 자체가 시장의 흐름을 망가뜨릴 거다, 시장의 추세를 부러뜨릴 거다,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단적인 예로 글로벌 증시 중에 공매도를 재개했다고 해서 시장이 망가진 나라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보완하자고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단적인 예로 대만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19일 날 조기에 공매도를 재개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공매도를 재개하기 한 달 전쯤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6월 한 달 동안 3조 5천억을 샀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우리나라에선 7천억을 매도했고요. 그래요? 시장 흐름도 대만 증시는 코스피보다 2%포인트, 6월 한 달 동안에만 2%포인트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네. 우리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오는 게 약간 공매도를 의식하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 매매 패턴을 보면 철저하게 패시브적이었거든요. 네. 많이 오른 거 팔고 덜 오른 거 사고 그랬는데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해지 수단의 생김으로 인해서 해지펀드, 롱숏펀드, 액티브 펀드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매 패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해서 실적이 좋은 애들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죠. 네, 수급적인 변수로 인해서. 네. 그러면은 얘네를 팔아야 되냐 아니면 더 사야 되냐. 전 더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 세력들이 그 가격대를 넘어서는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공매도 세력들은 사야 돼요. 그럼 쇼커버라는 게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올해 2분기, 내년 올해 하반기까지 대형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공매도가 재개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외국인 여러 가지 성격들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은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쇼커버 매수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실적이 좋은 애들 그리고 대형주들 그러니까 공매도의 압박에 좀 제한적인 변수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오히려 우리 시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